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고1 국어 신사고 2-2단원 문법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2학기 맞죠? 2학기 중간고사를 치루었는데 고1 학생들의 시험 범위에 문법이 들어갔었거든요. 물론 그 학생들에게 문법 내용 막 설명을 했겠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참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문법 수업과 학원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 수업 이러한 수업들을 두세 차례 정도 듣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법 단어는 암기 능력을 매우 많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문제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즉, 문제를 푸는 것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정리하면 수업을 듣는다, 암기를 한다, 문제를 푼다. 셋 중에 암기, 수업, 문제. 이런 순서로 중요도. 근데 뭐이 순서 중요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셋다 중요한 거고 세개 중에 어느 하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셋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해당 단어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인데 저는 이게 좀 표현이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치 맞춤법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맞춤법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단원은 무엇이다? 문법 요소입니다. 1번 높임 표현. 일명 높임법이라고 하죠. 2번 시간 표현. 3번 피동 표현, 4번 인용 표현. 다른 교과서들은 부정 표현이라는 것들도 수록을 해 놓는데 해당 교과서는 네 가지의 문법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높임 표현 가봅시다. 일단 기본 개념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그래서 핵심은 대상이나 상대입니다. 높고 낮은 정도, 즉 화자 입장에서 대상이나 상대가 높으면 높여야 되고 낮으면 높을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것을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한다? 높임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높임법의 종류에는 첫 번째 상대 높임법, 두 번째 주체 높임법, 세 번째 객체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중에 첫 번째 상대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혹은 낮춤의 대상이 청자가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한 청자를 높이거나 혹은 반대로 낮추어 말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현 방법은 종결 표현인데, 학생 여러분들 짜증나겠지만, 나중에 제가 문제로도 보여드릴 텐데, 이 표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해결을 할수 없는 유형의 문제가 몇번 등장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상대높임법은 어떤 거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를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해결을 할수 있는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요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 아니, 이 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있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격식체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예의를 차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나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심리적 거리를 두는, 즉, 심리적 거리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느낌을 준다. 반대로 무슨 체는,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무슨 상황, 사적인 상황에서, 공적인 상황이 아니라 무슨 상황, 사적인 상황입니다.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무엇을 준다? 친근감을 준다. 됐습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자, 그럼 이제 가는 토론 대회니까 이런 격식체, 공적인 자리죠. 나는 동아리방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격식체를 동일한 학생에게, 동일한 선배에게 다르게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밑에 설명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주체, 쉽게 말을 하면 주어를 높이는 것인데, 이러한 주체 높임법은 시가 붙거나 시가 붙는 경우, 그 다음 특수어휘가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조사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잡수시다, 주무시다의 경우에는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계시다가 있는데, 계시다에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 이건 뭐에 해당이 된다? 시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절대 무엇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어의 객체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입니다. 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거 원래 그 배다 뵙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쭈다 여쭙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시다, 배다, 들이다, 여쭈다, 이렇게 네 가지에다가 뭐까지? 깨까지. 객체 높임을 위한 조사 깨까지.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지나가 할머니를 뵈러 갔다. 지나가 할머니께 과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에서는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하여 배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였고, 나에서는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다? 깨와 드리다를 사용하였다. 그다음, 자, 잘 보세요. 이 제품이 예쁘십니다. 자, 그러면 높임의 대상은 고객님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고객님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예쁜 건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높임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이렇게 시를 통해서 높인 겁니다. 즉, 비읍니다 같은 경우에는 상대 높임법이기 때문에 청자인 고객을 높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한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하지만 시는 주체 높임법이잖아요. 그래서 높임의 대상이 아닌 제품을 높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선생님께 라고 높여줘야 되겠죠, 선생님을. 객체 높임이죠. 그리고 아까 물어볼이 아니라 객체 높임은 뭐라고 해야 되겠죠? 여쭤볼이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 얘기했고, 다로 가볼게요. 학급 회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해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높임 표현이었고, 그 다음 무슨 표현 가볼게요. 시간 표현 가볼게요. 자, 기본 시간 표현은 일단 정말 쉽습니다.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있고 발화 시가 있는데 이 둘이 일치하는 것. 바보 같은 소리를 했죠? 일치하는 건 현재 시제.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선 건, 즉, 말 그대로 이미 사건이 일어난 것이 과거 시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현재 시제. 사건 시와 발화 시가 그래서 일치하겠죠? 마지막,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 무슨 시제?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이러한 시제 안에 동작상과 동작상이 있는데 그 동작상 안에 진행상이 있고 완료상이 있거든요.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진행상과 여기 죄송합니다. 완료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에는 고, 있다, 어, 아, 가다를 통해서 실현을 하고, 아, 어, 버리다, 아, 어, 있다, 어, 아, 놓다를 통해서 완료상을 실현을 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밑에 예를 들어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는 고 있다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뭐임을 나타내는 거고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아어 버렸다 예를 들어서 먹어 버렸다는 무엇을 나타낸 거다? 완료상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를 곧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문제들은 예시로 예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시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뭐가 되지 않은 제시가 되지 않은 그러한 뭐도 문장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밑에. 이거는 보시면 될것 같고, 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거 여기 있네요. 제가 놓칠 뻔했습니다. 게시 있는데, 일반적으로 게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게 여기 보면 1번에 적혀 있죠. 무엇을 표현하지만, 미래 시제를 표현하지만, 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두 번째, 무엇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무슨 표현 가봅시다. 피동 표현 가봅시다. 자, 일단 피동 표현의 개념은, 여기 있는데, 주어가 어떤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무엇하는 거,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외우셔야 되는 것은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은 이, 히, 리, 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과 되다, 어지다, 게되다.
이렇게 총 7개죠.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능동문의 목적어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가 고양이를 잡았다라는 능동문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볼게요. 고양이가 개에게 잡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능동문의 주어가 부사어가 되고, 여기 있죠?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능동사가 피동사가 되는 거고. 이러한 변화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서술형 문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둘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당연히 제가 화분을 깼어요는 능동 표현이고 화분이 깨졌어요는 피동 표현인데 둘의 차이는 얘는 제가 깼다, 누가 깼는지 화분을 깬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 있죠. 하지만 피동 표현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분이 깨지는 행위를 당한 거죠, 그냥. 그래서 화분을 주어로 내세움으로써 화분이 깨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화분을 깬 주체가 누구인지 부각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나에는 반영이 된 거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자, 여기 보세요. 나뉘어집니다. 나누다에 피동전미사 이도 들어갔고 어지다도 들어갔습니다. 피동 표현이 몇 번이 사용된 거죠? 두 번이 사용된 겁니다. 몇 번만 사용해야 하냐면, 한 번만 사용해야 합니다. 두번 사용하는 것을 이중 피동이라고 해서 잘못된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만들어졌습니다. 자, 굳이 표현을, 피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 건축물은 그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활용한 것이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인용 표현은 가장 쉽습니다. 남의 것 빌려오는 거고,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다라는 거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 반대로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으므로 그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것들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 보시겠나요? 그 다음에 밑에 2번도 한번 읽어 보실래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4번까지만 읽으세요. 5번은 굳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거고,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려서 평소 때와는 다르게 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는 요 내용 있죠. 이 내용은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 문제를 좀더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렇게 할게요. 학생 여러분.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 있는데, 문장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장이 주어지는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없이 출제되는,
지금 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어진 문장이 없이 기본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말의 높임법에 이거 많지 않으니까 이 문제만 하나 풀어보실래요? 26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정답 확인되시나요? 답은 4번이죠. 국어의 높임법은 전부 다 맞는데 높임의 형식이 아니라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무엇하는 거죠? 나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이러한 형태가 나오고 자,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 자, 잘못된 표현. 자, 예를 들어서 18번 문제와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18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에서 높임법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큰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있어. 자, 높임의 대상, 목적은 누구죠? 큰아버지죠? 근데 그 큰아버지를 무엇 한다라고 했으니, 데리고 간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데리고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시고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호철아. 선생님께서 오시랜다. 잘 보세요. 자, 오는 건 누구죠? 호철이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누구죠? 선생님이죠. 누가 아니라, 호철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시랜다가 아니라 오라고 하셔라고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답은 3번이고, 4번, 어머니, 제가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셨어요. 자, 여기서 쓸데없이 시가 들어갔습니다. 자, 드리는 행위를 한건 주어는 제잖아요.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왜 높입니까? 높임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높였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계시겠습니다. 자, 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 마다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풀어보셨죠? 1번에 버려진, 2번에 닫혀진, 3번에 깔려진, 4번에 들려진, 5번에 보여짐. 자, 둘다 사용된 것들이 2호죠. 희와 어지, 리와 어지, 리와 어지, 이와 어지. 이렇게 둘이 사용되었고, 1번은 아니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른 것은,
이러한 형태도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됐습니까? 파악되시나요? 자, 그 다음 위로 조금 올라가서 몇 번을 풀어보냐? 1번을 한번 풀어보실래요? 기억과 니은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자, 풀어 보셨어요? 주체를 높이는 무엇과 용언과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를 찾아라 이거죠. 자, 니은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없죠, 1번에. 2번에도 없죠? 모시고 명사 아닙니다. 3번에 명사 있나요? 4번에? 5번에 있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연세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확인하기 쉬운 것을 먼저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많이 풀어보시면 학생 여러분들께 좋죠? 자, 간단한 자, 간단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높임법 종류. 할 외할머니께 드리다. 깨와 드리다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높임이죠? 객체 높임이죠. 그 다음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여기도 깨가 사용되었죠? 추석에는 삼촌을 찾아 뵙다 드리다. 역시나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모시고. 역시나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죠. 자, 그 다음, 아버지께서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지만, 시가 들어간 거니까, 무슨 높임, 주체 높임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오늘은 영상에 지금 이러한 무엇을 하는 거, 높임. 에고, 요고. 높임법, 뭐, 네 가지 있었죠. 시간표, 이러한 개념 설명을 해드렸는데, 개념 설명을 완벽하게 수업을 들은 다음에 스스로 반드시 무엇을 하시고, 암기를 하시고, 영상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무엇을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수업 들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를 제공해 드리는 형태로 몇 문제 보여드린 거지만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한번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해당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